빚에 찌든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경제 충격, 경제 위기, 대공황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앞으로 한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결국 한국은 아무리 뭐라 해도 이웃나라 일본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장기 불황은 1980년대 후반부터 이제 시작됐죠. 1980년대의 예금금리 자유화, 뭐 금융자유화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대기업이 자본가, 회사채 발행을 늘림에 따라서 수익원이 줄어든 은행들이 중소기업하고 개인들 대상으로 담보대출을 엄청나게 확대를 했죠. 그리고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뭐 엔화 강세 때문에 수출 부진이 심해지자 뭐 1985년 1월 달에 5%였던 정책 금리를 87년 2월 달에 2.5%까지 인하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저금리 상황 때문에 뭐 기업들도 그리고 개인들도 뭐 많이 재테크에 투자하면서 주가가 부동산이 엄청나게 올랐죠. 1987년부터 급등했던 게 1990년대에 무려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주가와 땅값이요. 하늘 모르게 치솟던 그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1989년 5월 이후에 금융긴축 단행하고 난 다음 1990년 3월에 대주총량제 실행하고 난 다음 1990년 초에 4만 선까지 올라갔던 일본의 증시가 1990년 10월에는 절반으로 하락하고 92년에는 15,000 이하로 내려갔죠. 땅값도 1989년부터 92년까지 5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일본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한국에 똑같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략 추정해보건대 2023, 24, 25 이쯤에 주가가 코스피가 지금 현재 2,500인게 반토막인 1,200, 1,300이 아니라 1,000 이하로 내려갈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게다가 집값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가는 2015년, 14년 가격으로 내려갈 걸로 예상합니다. 왜냐? 지금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부채는 가계부채, 정부부채, 기업부채 포함해서 5천조가 넘는다. 이건 절대로 그냥 넘길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미 역전이 된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마저도 좀 지난 다음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출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도 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겠습니까? 나중에 별일 없겠습니까?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난리가 난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충격적인 일들인 거죠. 일본도 처음부터 디플레이션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 하죠. 일본도 2, 3년 동안 버블이 붕괴되면서 소비를 주력으로 책임지던 계층들이 대거 몰락하면서 이제 소비가 그냥 급감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뭐 100엔샵 같은 다이소 같은 데만 매출이 나오고 나머지는 매출이 없어진 거죠. 완전히 소비가 실종되면서 내수시장이 폭망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해 내년 내후년 이러면서 2023, 24, 25 중산층들이 대거 몰라가겠죠. 그동안에 주식시장 개판되고요. 부동산 시장도 개판되고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지금이야 인플레이션 때문에 허덕이는데 나중에는 완전 저물가에 저금리 시대가 이제 되겠죠.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생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장률이 이제 엉망되는 거죠. 성장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월급이 팍팍 오르는 일도 없을 거고요. 기본급 사회가 되는 거죠. 돈 벌고 목숨 걸고 미친 듯이 일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왜? 그럴 수도 없고요. 이제 느긋하게 칼퇴근하고 칼출근하고 이렇게 살겠죠.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되겠냐? 지금은 일본의 1990에서 한 91년도쯤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거의 맞댑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한국의 경제 상황이 완전 난리가 나는 거죠. 무서워지는 겁니다. 경제 성장률이 없어진다. 그냥 제로가 된다라는 게 어떤 일일지 우리는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미 지금도 많은 이제 노땅들, 노역에 찌들어 있는 노인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정치를 다 책임지고 있죠. 그들이 대거 은퇴해야 됩니다. 아주 젊은 이들이 나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부채가 엄청나잖아요. 저 엄청난 부채가 어떻게 메꿔지겠습니까?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가계부채 103%? 아니죠. 전세자금 대출, 전세까지 포함하면 그냥 1800, 1900조가 아니라 3000조입니다. 3000조. 3000조면 어떻게 됩니까? 가계부채 비율이 뭐 150%, 160% 되겠죠. 이미 가계부채 비율이 160 이러면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이미 대공황이 생긴다고 보면 맞죠.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별일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로 별일 없는 일이 아니라 엄청난 대충격, 대혼돈이 벌어지는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 왜 그렇게 국수같이 되게 간단한 음식들을 먹고 그런 걸로 끼니 되면서 살겠습니까? 왜? 안 그러면 이제 거짓골을 면치 못하는 거죠. 그렇게 삶이 점점 더 빡빡해진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살아간 삶이 별거 아닌 것처럼 남들 다 그렇게 산다며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왜 바짝 차려야 됩니까? 앞으로 이제 경제 대공황이 벌어지니까 대략 한 2026년에서 2028년쯤에 집값이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왕창 떨어져도 2014년, 2015년 가격이 돼도 아마 사람들이 겁나서 집을 못 살 겁니다. 안 살려고 할 겁니다. 왜겠습니까? 왜? 집값이 더 내려갈 것 같으니까. 게다가 더 이상 부동산 따위에 관심 가질 수도 없고 관심 가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 끝났다고 생각할 거니까요. 이제 더 이상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못한다. 부동산 가격 오를 일 없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게 아마 일상적이고 일반화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 뭐 대기업들이 일본처럼 대기업 기업형 뭐 임대시장에 대거 진출하겠죠. 월세 받으면서. 지금 뭐 전세가 뭐 위험하니 어쩌니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바뀌어 가겠죠. 두고 봐야겠습니다. 앞으로 살아간 삶이 얼마나 삭막해지고 얼마나 힘들어질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빚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빚져가지고 무리하게 이제 허덕이며 사는 사람들 지금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엉망이 될 겁니다. 왜냐? 대출금리 10%, 12%, 15% 물으면서 수십 년을 살아야 될 거기 때문입니다. 그럴 리 없다. 안 그럴 거다. 라고 얘기할 텐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간 삶이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빡빡할지, 얼마나 무서울지 두고 봐야 됩니다. 절대로 절대로 괜찮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까?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왜냐? 절대로 저 엄청난 빚을 그냥 넘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터뜨리게 된다.